not a game, it's a rich thing.안녕하세요, 뚱PD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패러디물로 원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으나 지금 솔직히 너무 아이온 클래식이 안일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패러디보다는 그래도 이제 복귀하는 유저 그리고 신규 유저들이 유입됐을 때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패러디물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뭐하고 그냥 현실적인 아이온을 접한 후기라고 그냥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진짜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200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데이 동안 솔직히 아이온 클래식은 어떻다? 오토가 지배한 게임이었다. 그리고 NC는 게임을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핵이 난무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접속하려고 하니까 어떻죠? 접속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한번 같이 보시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 여기 밑에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번에 얘기한 거 혹시 보셨나요? 그죠? 저번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5월달 안에 아이온 클래식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인기스가 열리는 시점이 대략 제가 봤을 때 7, 8, 9월달 정도 인기스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기스가 열리는 그 시점에 들어와서 제작 돌리고 우리 여러분들 또 뭐 퀴즈쇼 같은 거 내서 그냥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일단 영상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아이온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성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기다려주셨던 바로 그 소식, 아이온 클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의 아이온을 현실로 만들어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아이온 클래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온 클래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최대한 그때 그 시절의 아이온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제공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지를 유도하는 아이온이 되어 있는 이 아이온 클래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바패스 같은 경우는 초보 데바패스와 기본 데바패스가 있는데 혹시나 초보자분이 기본 데바패스를 프리미엄 보상 해제를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절대 환불이나 뭐 초보 데바패스로 교환이 절대 불가하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큐나 샵이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유저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NC에서 과금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가 있죠? 그렇죠.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용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친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용권 관련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30일짜리 결제할 경우 환불을 하루 쓰고 환불할 때 30으로 나는 그 금액을 환불해 주지만 만약에 혹시나 47,200원짜리에다가 왕관 3개 뭐 창고 패트 하나 준다고 생각했을 때 환불을 진행할 경우 하루가 지난 지금 환불을 요청한다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만원 이하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 클래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추억 속의 아이온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제공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아이온과 현재 아이온 클래식은 많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예전의 아이온 같은 경우는 순도 99.9%의 유저들이 지배했습니다. PC방 점유율 항상 1등을 했었고 그때 당시 아이온을 떠올리면서 아, 아이온 클래식 나도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많은 유저들이 아이온 클래식을 찾았습니다. 지금의 현재 아이온 클래식은 어떻습니까? 5대5 유저가 5, 오토가 5인 세상입니다. 길거리를 우리가 아이온 맵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어떻습니까? 오토들이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냥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뭐가 있죠? 생성 제한이 걸려 있었는데 분명히 유저들이 접속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NC에서 배려해 준 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접속 제한이 풀리고 어떻죠? 접속 대기 8,000, 7,000, 5,000,
3시간에 육박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결제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하는 게 낫겠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유저들이 접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오토입니다. 오토가 지금은 7, 유저 3입니다. NC에서 지금 너무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오토들이 핵을 너무 많이 씁니다. 만약에 일반 유저가 썼다면 당연히 바로 정지겠죠. 근데 오토가 썼기 때문에 정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NC 위대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오토가 이렇게 레이저쇼 이런 멋진 영상을 이렇게 찍게 해준다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진짜 NC가 너무 많이 컸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고객센터에 혹시 한 번쯤 전화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예전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대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고객센터 전화하면 어떻죠? 부정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대답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이런 게임은 좀 약간 거르고 게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나 접촉하고 계신 분들 따끔하게 NC에게 외쳐주셔야 됩니다. 외친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저로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제를 이제 그만하고 그죠? 하루에 1시간만 플레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유저가 없는 이 게임 재밌을까요? 오토들은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팔아먹질 못하니까 아마 오토들도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봅니다. 이전 아이온에 대한 기억과 노하우를 잊지 않고 계신다면 아이온 클래식 서버에서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 데바드 중에서도 영웅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 괜찮았나요? 원래는 패러디로 진짜 제작하려고 했는데 거의 막 내가 꽁트하면서 막 찍었는데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뭐 괜찮게 보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약간 게임을 어떻게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즐기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런 게임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게임은 개발자가 만들어주고 유저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곧 주인이에요. 이 게임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게 힘을 내뱉을 수 있는 그날이 진정한 게임을 하는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렇게 진짜 뚱피디처럼 배가 뿔룩 나온 거만한 게임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게임사들은 진짜 거르고 하세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이 게임이 돌아갈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재밌다 그러면 한 10,000원 정도라도 현질을 해서 조금 약간 플레이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운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서버 관리부터 이제 직원도 월급 주고 이런 거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에 될 수 있도록 좀 약간 도와주고 정말 괜찮은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과금을 조금씩 배달해주시면 솔직히 이 게임이 유지가 되고 나도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게임에 우리가 과금을 한다는 건 어떻죠?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 살짝 해봅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이거를 저도 봤는데 VIP더라고. VIP, NC VIP. VIP 고객한테 어떤 대우를 해줄까 솔직히 궁금도 했는데 솔직히 대우는 그다 없다. NC는 지금 어디 있죠? 지금 서열 1위였는데 원래 1위였어요. 게임 관련해서는 1위였어 진짜. 그죠? 이제는 2위가 되네요. 자, 1위는 누구일까요? 자, 1위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1위 이제 곧 있으면 주식 상장도 하는 회사이고
그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회사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주식 가격이 완전히 떡락해서 폭등해서 장난 아닙니다. 그 회사가 내놓는 게임은 잘하면 현실성 있게 유저를 바라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솔직히 배가 많이 부르면 어떡하죠? 거만해집니다. 그런 거만한 게임 회사는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유저들이 만들어 가봅시다. 자, 이상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It's not a game, it's a rage game.